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의미하죠. 이렇게 생긴 가족들과는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특별한 추억을 쌓곤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추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단 한 번뿐인 돌잔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돌잔치 전문 브랜드와 기억을 추억으로 바꿔주는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소개해드립니다. 내 아기의 첫 돌, 그 특별한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명수 대표의 브랜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희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째 되는 날, 우리는 이날을 첫 돌이라고 부르죠. 이때 돌잔치를 열어 축하하고 지인과 친척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평생 우리 아이에게 단 한 번뿐인 순간인 만큼 철저한 준비는 필수겠죠. 오늘은 이 기쁘고 행복한 날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오늘을 기다렸다. 아기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기쁘게 모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 바로 첫 생일을 특별한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돌잔치 현장인데요. 주인공이 등장하자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이까지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인데요. 돌잡이까지 알차게 마무리됐습니다. 1년 돼가면서 크게 아픈 데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게 일단은 뭐 대체 감사한 부분이고요. 일단 뭐 돌 잘 치렀으니까 앞으로 더 잘 키워야죠. 번거로운 것도 많기는 했는데요. 이곳이 돌잔치 전문점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12년 동안 웨딩업계에 몸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파티쌤이나 연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돌잔치 행사에서 음식의 맛과 서비스 모두가 충족되는 파티 전문점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고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돌잔치 전문점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인테리어로 연출한 멋진 공간과 문화적 여유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네, 돌잔치로 오면요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정신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곳에서 오니까 이렇게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어서 공간적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객을 위한 배려가 특별한 공간으로 완성됐습니다. 돌잔치 전문업체 최초로 미술, 음악, 공연, 문학 등을 접목시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리를 차별되고 고품격 서비스를 선사합니다. 또한 동양의 여백의 미를 살린 뉴욕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비움에 미하게 만든 모던함과 공간의 자유와 동선의 자유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멋진 공간만큼이나 중요한 부분, 바로 음식인데요. 이곳은 한식부터 중식, 일식, 양식, 베이커리와 음료까지 모든 음식을 직접 운영해 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네, 과정이 있다면서요? 예, 예. 네. 저희 뭐 손님 뭐 시식할 때 네. 뭐 이제 최대한 이제 컴플레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 불만사항을 최대한 참고해서 저희들이 메뉴 선택을 해서 최대한 손님들의 평을 좋은 쪽으로 음식이 좋은 쪽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50평이 좋지 않은 음식은? 과감하게 빼고 다시 새로운 음식을 시식을 평가해서 네. 그 음식을 다시 손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 메뉴까지 주기적으로 선보이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
다른 곳에 가면 가지 수는 많아도 사실은 먹을 게 없다는 그런 말을 듣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깔끔하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좋아하는 거 골고루 있어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서초 본점을 시작으로 안양점, 일산점 등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곳에 저희 브랜드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단 하나의 브랜드 파이팅! 돌잔치가 이루어지는 매장 곳곳에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한 이곳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서비스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길 바랍니다.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 속에 사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대일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용선주입니다. 아기 사진, 예쁘게 찍어서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엄마들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요. 오늘은 고객들의 이런 니즈를 파악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튜디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순간의 행복을 추억으로 남겨주는 인천의 한 스튜디오. 아기 사진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 사진 촬영하러 오셨나봐요. 아, 네. 몇째? 아, 둘째요. 네. 사진 촬영해보니까 오늘 어떠세요? 네, 오늘 아기 컨디션이 좋아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네. 이 사진관 찾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첫째 때는 그냥 거의 제가 막 했고 사진기사분이랑 저랑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좀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아기 돌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셉트의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는 이곳. 만삭부터 100일, 돌까지 1년간의 여정을 사진으로 담은 패키지가 특히 인기랍니다. 주요 고객은 돌 이전의 어린 아기들. 돌발 상황이 많아 사진작가의 현장 진행 능력이 중요하다는데요. 순간의 포즈를 담아낸 예쁜 사진들. 어렵게 촬영한 만큼 더 가치 있겠죠? 와, 사진이 정말 예뻐요. 아까 아이들 많이 울던데 언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으신 거예요? 아까 울 때도 찍고 웃을 때도 찍고 다양하게 좀 찍어봤어요. 우는 아이랑 촬영하면서 힘들진 않으세요? 네, 애기이기 때문에 우는 모습도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식으로 촬영하면 재미있어요. 업계에서 실력파 사진작가로 유명한 임성수 작가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 작가들이 상주해 고객을 위한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PPA 마스터라고 해서 이제 미국 프로 작가 협회 그쪽에 이제 마스터 칭호를 받으신 분이 저희 부대표 겸 저희 촬영팀 전체 촬영 교육과 그 다음에 컨셉 연구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입사하신 지는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한 3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 친분관계도 쌓고 여러 모양새를 거쳐서 감사하게도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퀄리티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스튜디오 한쪽에 마련된 우아한 드레스들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건지 궁금한데요. 와, 드레스 정말 예쁘죠. 저도 입어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정말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드레스도 입으신 거예요? 저 오늘 만삭 촬영하려고 드레스 지금 입고 있어요. 몇 개월 되셨어요? 7개월이요. 거의 만삭이신데 드레스 다시 입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새롭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이 밖에도 아이들 촬영을 위한 의상과 소품이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콘셉트에 따른 전용 촬영장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또한 1대1 매니저 시스템을 운영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촬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야외 촬영도 가능하다는데 바로 야외 촬영장을 함께 운영 중이기 때문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가득 이곳에서 추억을 행복으로 남겨보세요. 네, 요즘에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 베이비 스튜디오 관련자들이 저희 스튜디오 견학을 많이 오시는데 중국 쪽의 사업도 보다 좀 지금도 몇 군데 컨설팅 비슷한 걸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좀 넓힐 계획인 거고요. 국내 사업에서는 스튜디오 업계를 선도한다는 이미지로 해서 좀 더 베이비 스튜디오 그동안 계속 열악한 환경 쪽에서 스튜디오 운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점점 기업 형태로 뛰는 베이비 스튜디오로 보다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사진으로 남기는 행복한 이야기. 가족들의 소중한 순간을 남기는 브랜드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도구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죠. 이 도구의 진화에 따라서 인류도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평범한 도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잎사귀 모양의 청동 도구를 활용한 스킨케어 전문점과 프라이팬에 담아낸 이색 빙수까지 도구의 성공 변신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찍부터 피부관리 시장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3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어온 이은경 대표. 그녀의 예뻐지는 브랜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래입니다. 요즘 여성들은 예뻐졌단 말보단 피부 좋아졌단 말을 더 좋아한다고 하죠. 동안의 최고 조건 중 하나도 피부로 꼽힐 정도니까요. 그만큼 여성들의 피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피부를 위한 특급 정보를 가득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대표님, 저도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요즘 촬영을 많이 다녀서 피부도 너무 푸석푸석하고 트러블이 일어나요. 이곳에 특별 마사지 저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이게 뭔데요? 제가 청동 유기를 선택한 이유는 골드나 뭐 은이나 주얼리 이런 거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근데 방자 유기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특별한 금속 공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수년간 지속해온 꾸준한 노력이 고객과의 신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청동 도구를 활용한 피부 마사지 시작해 볼까요? 우선 뜨거운 물에 담가 따뜻하게 만든 뒤 피부의 묵은 피로부터 풀어주고요. 찬물로 한 번 더 마사지 해줍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마사지 들어갑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동안 쌓였던 피부 속 피로가 훨훨 날아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시원하고 약간 좀 아픈 게 강했다면 지금은 또 쭉쭉 수축도 되고 정리되는 기분이죠. 얼굴도 탱글탱글해지는 느낌인가요? 시원한 마사지가 모두 끝나고 나면 천연팩으로 마무리. 이곳의 마사지 재료들은 대부분 천연재료.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마사지 시간이 길어요. 길고 그리고 마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마사지 단계에서는 절대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유기농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마사지 단계의 제품은 가장 좋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자, 일어나시면 돼요. 저 어때요? 피부가 좀 탱글탱글해진 것 같지 않나요?
고객의 얼굴을 내 얼굴처럼 정성 가득한 이곳의 꼼꼼한 손길은 오랜 세월 단골들의 발길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숟가락 모양으로 생긴 쇠 같은 것으로 얼굴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데 그게 느낌이 막 정말 제대로 마사지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하고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받고 나서도 또 이렇게 얼굴도 훨씬 애기같이 말랑말랑한 피부로 된 것 같고요. 그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고 지금 나왔어요. 아, 대표님, 이 바쁜 와중에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공부해야죠. 아, 아까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네. 목 뒤쪽하고 후두근 쪽이 되게 많이 뭉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완 받는 거 시원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잘 풀려야 턱 라인이 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은경 대표의 열정.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한국의 미용업이라는 게 뷰티 산업이 외국 걸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장한 데가 한 십몇 년밖에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정말 과학적인 그런 뷰티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고요. 이때까지 그걸 토대로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이제 한국화하고 한류화해서 그걸 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나가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멋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네.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나만의 브랜드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은경 대표. 세계 시장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차를 마시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이웃사촌 같은 친근한 매력으로 함께하는 심창훈 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요즘에는 커피 한잔하자 라는 말을 인사말처럼 사용할 만큼 커피는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커피의 눈물, 커피의 와인이라고 불리면서 커피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한 작은 카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매력이 가득한 공간. 그런데 카페 한켠에 눈에 띄는 와인병들. 거기다 와인잔을 들고 있는 손님까지. 바로 커피의 와인. 더치커피를 즐기고 있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더치커피 드시고 계신데 맛이 어떠세요? 글쎄요, 난 커피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저 오늘 좀 또 다른 맛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맛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 뒷맛도 구수하고 좀 어떤 자극도 없으면서 편안한 그런 느낌이고 요 카페 분위기도 편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더치커피라고 내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추출해서 내리는 커피입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 그 정도 추출을 해야 이 커피 특유의 그 쓴맛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향, 그리고 맛과 무엇보다 부드러운 부드러움을 그걸 느낄 수가 있으셔서 굉장히 좋은 커피죠. 네네네.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둘, 셋, 넷. 네, 이 정도면 좋습니다. 네. 공을 들인 만큼 커피 맛도 더 깊어진다는 말씀. 추출한 더치커피는 보통 냉장고에서 4일간 숙성시키는데 그 맛이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에서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더치커피 특유의 부드러운 풍미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페 주방에 프라이팬이 가득,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 근데 여기 무슨 프라이팬이 많아요. 혹시 요리도 하세요? 아, 이거는 요리용이 아니고요. 네. 저희 빙수 그릇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빙수를 프라이팬에요? 예, 예. 오. 프라이팬 위에 곱게 간 얼음 올리고 거기에 각종 견과류와 과일, 아이스크림까지 얹어주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깜찍한 눈사람 장식까지 곁들이면 푸짐하고 이색적인 프라이팬 빙수가 완성됩니다. 짠!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귀여운 눈사람 장식까지 아주 독특한 이 빙수가 완성됐는데요.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일과 핫 얼음을 섞어서요.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 얼음이랑 상큼한 과일이 참 잘 어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양도 모양인데 보통은 빙수가 작은 그릇에 소복하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흘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넓은 그릇에 푸짐하게 담겨있으니까 흘릴 걱정도 없고요. 알뜰하게 다 먹을 수 있어서 그 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색 프라이팬 빙수 정말 맛있겠죠? 아, 일단 프라이팬에 나온 빙수는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빙수를 먹어봤는데 일단 가장 저거에 힘들었던 게 그 주변이 많이 지저분했던 거죠. 비비면서 그러다 보니까 흘리지 않으려고 위에만 먼저 먹게 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얼음들은 결국은 싱거워져서 남기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봤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이제 프라이팬이었습니다. 네, 면적이 넓어서 처음부터 비벼도 흘리지 않은 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맛으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좌석 8개가 전부인 작은 카페. 하지만 아기자기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손님들이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추억의 LP판부터 심심하면 언제든 꺼내 읽을 수 있는 책까지. 카페 한편엔 이렇게 예쁘고 다양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도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 팔찌 어때요? 예쁘죠? 여기 이렇게 예쁜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잔잔한 음악까지 있으니까 참 아기자기한 게 친구 집에 놀러와서 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들게 만드는 이곳. 안녕! 단골 손님들과는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며 돈독한 관계를 자랑하는데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것, 바로 이곳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편안함? 일단 커피라는 게 쉬러 오는 공간인데 그걸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과 손님이 아닌 이웃사촌 같은 그런 경계를 빼고 이웃사촌, 뭐 오빠, 동생, 조카, 삼촌 네, 이런 편안한 왔을 때 정말 편하게 왔다가 가서 아 여긴 정말 편하고 기분 좋은 곳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작은 공간이라서 더 따뜻하고 친근한 매력이 있는 카페를 만나봤는데요. 특별한 맛, 착한 가격, 그리고 편안한 공간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심창훈 대표. 그의 노력이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절성 우울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 뜻하는데요. 주로 요즘처럼 일조량이 적은 가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한데요.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쐬거나 운동을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아이고.